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매핑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예전에 우리가 매핑 첫 번째 시간 때 했던 그늠찍기처럼 이번엔 3도, 정확하게는 A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의 단3도에 해당하는 음을 찍는 연습을 할 겁니다. 방법은 전과 동일하고요. 스케일을 각 포지션별로 업앤다운을 한 다음에 단3도, 그러니까 A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에서 단3도에 해당하는 음은 C가 되겠죠. 그래서 C를 이제 찝는 연습을 하고 그 소리가 또 어떻게 들리는지 A마이너 백킹 트랙 안에서 잘 귀 기울이시면서 함께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. Let's go! 포지션 1.
한번 찍어볼까요? 계속 C C C C 포지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포지션 3. 자, 문제 잘 푸시고요. 준비하시고. 여기서는 이제 그 단삼도가 C가 이제 두 개밖에 없죠. 그죠? 두 개밖에 없으니까 위치 잘 파악하시고. 자, 해보겠습니다. 시작. 네 번째 포지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하시고 하나, 둘, 시작.
힘드시면은 약지 쓰셔도 돼요. 약지 스케일 단삼도 막 계속 찍어볼게요. C C C C. 마지막 스케일. 자꾸 틀려. C. 네, 계속해서 다섯 번째 포지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하시고요. 시작. 1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. 윙프렛이 좁기 때문에 새끼손가락보다는 약지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, 시작.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한 옥타브가 대체 어디에 위치를 하는지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줄을 쳤을 때 어떤 줄이 한 옥타브인지 그 연습도 이제 같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.
자, 이제는 개방현 4번 포지션에서 한번 해볼게요. 개방현 4번 포지션. 자, 잠깐 좀 틀어서. 자, 개방현 4번 포지션은 항상 미리 단삼도를 잡고 시작을 합니다. 도가 여기 있죠? 2번 줄 첫 번째 프렛. 자, 그리고 자, 우리가 잘 아는 C코드에서 요 도, 요 위치가 둘 다 두 개가 이제 도예요. 단삼도. 자, 해볼게요. 준비하시고 하나 둘 하나 둘 C 스케일 다시 1번 포지션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는 단삼도가 3개 있죠. 준비하시고 C 스케일
어떠세요? 잘 되고 계시죠? 네. 이 이제 단삼도 짚는 연습도 근음 짚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연습입니다. 네. 여러분들 지금은 요거를 뭐 하는 이유가 약간 불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스케일을 연주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속한 코드 톤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단삼도가 굉장히 또 중요한 코드 톤이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미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또 계속 연습해주면 좋겠습니다. 네, 계속 가볼게요. 자, 2번 포지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케일부터 시작. 포지션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3번 포지션 준비하시고 하나 둘 하나 둘 시작. 다음 포지션 4포지션으로 가서 준비하시고 스케일부터 하나 둘 하나 둘 시작. 얘도 마찬가지로 새끼손가락이랑 중지를 써야 되니까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. 스케일. 정확하게 C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다시. 죽어도 약지랑 새끼 못 쓰겠다, 어? 중지랑 새끼 못 쓰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검지 쓰세요. 네, 검지랑 약지 쓰세요. 단 이제 우리가 스케일 이제 다시 들어갈 때는 정확하게
또 포지션을 잡아주셔야 돼요. 스케일. 다음 포지션 넘어갈게요. 자, 5 포지션 하이 프렛 시작. 자, 세상에서 제일 쉬운 위치죠? 개방형 포지션 4번 포지션으로 한번 가볼게요. 예, 점프해서 개방형 포지션 4번 포지션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준비하시고 하나 둘 시작. 어떠신가요? 생각보다 쉽지 않죠. 1도 잡을 때보다 조금 더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. 예, 손가락 포지션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단삼도를 잡는 연습도 근음 잡는 연습만큼이나 중요한 연습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같이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.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항상 리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함께 출석 체크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더 멀리 함께 갈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정진하시고요. 여러분은 화이팅 하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